반갑습니다, 형님들. 아, 오랜만에 김진동 씨가 일이 없어가지고 집에를 못 가고 용인으로 내려왔다. 자, 형님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님들 김진동 씨 너무 보고 싶다고 영상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영상은 와 모르겠고. 밥상에 데리고 오라고. 아주 막 성화를 그래가지고. 그래서 온건 아니에요, 근데. 형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잔하시죠. 날것 아닙니다. 오늘은 족발입니다, 족발. 이건 마늘 족발. 네. 마족이랑 굴족. 마키 족발은 아니고요. 김동현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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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찐팬 됐습니다. 그거 봐요.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다니까요. 아니, 웃기니까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아, 내가 그 짤을 내가 왜 꺼냈지? 그건 국민 짤, 국민 짤까지는 아니고, 저한테는 아주 완소입니다. 완전 소중한 진동의 짤. 아니야, 아니야, 에이, 에이. 형제, 닮았다고요, 저희가? 나쁜데요. 네가 왜 기분 나빠? 내가 기분 나빠? 내가 기분 나빠? 왜요? 왜 형은 왜 기분 나쁜데요? 내가 또 잘생겼으니까. 아니 뭐 잘생긴 건 아니고 조금 더 보기 좋지. 조금 보기 좋. 니보다 내가 좀 보기 좋지. 니 좀 불편하고 나는 좀 편하지. 싫어 편하지. 거울 안 보나? 거울 안 보나? 나 거울 매일 보는데. 잘생긴데. 살아있네. 투표 한번 가자고요. 아 저번에 아니 저번에 아니 근데 그때는 우리 같이 없었잖아. 아 있었나? 아 우리 횟집에서 했었잖아. 누가 더 잘생겼는지 인기 투표 한번 합시다. 1등 진동, 2등 진동, 항상 인물 무진동. 안 할래? 취소. 누가 더 낫습니까? 객관적으로, 주관적인 거 말고 객관적으로 보세요. 거울, 이거 뭐야? 저는 안 봐도 이깁니다. 자랑이 보세요. 안 봐도 이깁니다. 그럼 나 저도 안 볼게요. 저희 둘 중에 누가 진짜 인간적으로 딱 봤을 때 누가 낫다. 마키님, 마키님, 마키님 벌써 2표. 마키님 2표.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잠깐만 있어봐요. 잠깐만 있어봐요. 아니, 아이, 어그로 끊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어그로를 끄고 계십니까? 흰색 한 표 나왔습니다. 저 뒷바닥 이생님도 저라고 말씀하셨고요. 형이 말씀하신 분들 빼고는 다 그만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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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네, 그만하세요. 됐습니다. 그만해 주십시오. 그만. 뭐 진동 왜 이렇게 많이 거짓말을 하세요, 형님들은. 아, 왜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거짓말이죠, 이게. 왜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게 왜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예, 봐요. A형이요? 저는 O형, O형. 드립 칠려다가 또 아재 소리 들을까봐 참았어요. 진동씨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요즘 제가 이사오고 난 뒤에, 용인으로 이사오고 난 뒤에는 코스가 안 맞으니까 뭐 제가 대구 가서 보고 그게 아니면 평일에는 사실 좀 보기 힘들어지더라고요. 박강덕 닮았다고요? 전혀 아닌데요? 그 소리도 몇 번 들었어? 들었다고? 제 동생 G드래곤 닮았는데 무슨 박강덕입니까 지금? 미쳤습니까? 동생이 생기는 것도 여러 가지 V, G 말고 Z, Z 드래곤 Z 드래곤 아닙니까? 자, 죄송합니다. 저 여친 안 생겼습니다. 생길 뻔했지? 제가 밤마다 물 떠놓고 빌었거든. 생기게 해달라고. 생기게 해달라고. 네. 안녕하세요 마키님, 만난 저녁 사주신 거 정말 에이 참 뭐였다 형님. 다음에 또 만나게 되면 제가 꼭 만난 거 사드릴게요. 연락처 못 물어본 게 아쉽네요. 사랑합니다. 아 형님 저 사랑합니다. 뭐야 밥 샀어요? 축풍역 휴게소에서 제가 이제 야간에 하행하다가 그때 이제 형님을 만났거든요. 그때 방송할 때? 네 방송하다가 이제 형님을 만나서 저도 밥 먹는다고 삼각대 없어갖고 방송 종료하고 형님이랑 같이 밥 먹었는데 대접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맞죠 사실. 저는 이제 당연히 형님한테 감사하니까 그 뒤에 뭐 물론 이제 다음에 만나게 되면 제가 꼭 만난 거 사드린다고 또 사실은 왜냐면 이런 걸 노리고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돈 좀 먹어야죠. 양아치? 양아치라뇨. 형한테 양아치를 좀 하잖아. 야 양아치라뇨. 양꼬치. 모부장님 그때 저는 꽁치 김치찌개 먹고 꽁김? 꽁김치. 꽁김치 먹고 우리 렐로스카이 형님은 흑두 흑두 흑두. 왜요? 왜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흑두. 뭐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흑돼지 줄 어, 아, 씨, 역시, 역시, 저희는 살아있거든요. 네? 뭐 했는데? 아, 궁금하다. 나한테 얘기해 주면 안 돼? 알면서 그래요. 흑두? 뭔지 모르겠다. 뭔지 모르겠다. 미쳤음. 일상생활 가능해요? 아니, 형이 그러신 거 아니, 아, 잠깐만. 아, 땀난다. 잠깐만. 아니.
아니에요, 이거, 야,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상상도 못했, 아, 진짜 상상도 못했어. 지금 추측해서 그렇게 된 거지. 아, 나, 그, 참나. 와, 씨. 아, 존나. 아, 씨. 야. 전문점 열어볼까? 아, 여기 제가 이거 겨울에 이걸 뽀뽀로 붙여놨거든요? 하고 그럴 거예요. 지금 남편은 내일 아침 회사가 있어서 굵굵 주무시고. 손이 가요, 손이 가. 아이! 아, 이거 옷겨울도 써야 되는데, 씨. 아, 계속 사요. 아, 이거 재단하기가 까다로워요. 아, 저 꽁지볼이 아니라니깐요. 어, V350 꽁지볼. 아, 김병지볼이잖아요. 드리블 하던 김병지 형. 아니라고요. 포병지. 아니라고요. 한잔합시다. 진동이 형은 요즘 잘 안 하더라고요. 사실 주말에 했잖아요, 제가. 아, 밥, 제가 밥을 얘기했어요. 회장 술 먹고. 뭔 소리야? 때리려고 지금. 아니, 내가 네. 금요일날. 회장 술 마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술은 밥 먹었다고. 아, 술은 안 마셨나요? 안 마셨다고요. 네. 자꾸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해요, 자꾸. 있는 사실만 얘기하라고 자꾸. 만나기로 했잖아요. 만나기로 했는데 술 먹었다는 얘기야. 형 그때 통화했잖아요, 제가 갔다 와서. 아, 기억 못했어요. 미안합니다. 마음 아파서 그래요. 마음 아파서 그렇다고요. 저는 당신이 정말 데이트를 됐어요. 올바르게 하게 됐어요. 6개월 전부터 기다렸죠, 지금 방송을요?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기다리시는 형님이 계시는데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너무 할 게 없어갖고. 금요일에 어디 갈 데도 없고. 방송이나 할까? 치킨이나 시켜서 좀 먹을까? 괜찮지. 고민하고 있다가 그냥 방송 킬까? 이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인지 알아요? 내가 만나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큰일 나요. 저 이거 날라가면. 근데 이거 필요 없잖아요. 일부터... 내일은 필요, 아니, 저 일할... 왼손도 하거든요. 일할 때도 이거 필요 없잖아요. 오른손으로 기어 네. 올릴 수도 없고. 네, 알겠어요. 미안해. 마키님, 왼손으로 배기 잡으니까 오른손 건드렸는데. 안 돼요, 형님. 오른손은 또 쓸 데가 있어요. 오른손 쓸 데가 있습니다. 아마, 근데 조만간 언제라고 약속 드릴 수는 없지만, 가까운 시일에 이분이 하시지 않을까. 그럼 제가 별풍선 쏜다고 약속 드렸잖아요. 소송을 하고 현금을 줘. 유튜브 수수료 많이 때려요.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별풍선 얼마 하고 제가 현금으로 드릴. 아, 계좌로 보내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거 줍니까? 이거 줄게. 어, 고마워요. 쓰이기지. 아유, 피곤하다. 뭐? 빨리 저 가서 자요. 저부터 마무리 하려니까. 씻어야 되는데. 뭐 샤워하세요. 아무튼 형님 혹시 뭐 진동이 없을 때 진동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 있습니다. 이어폰 들고 왔고요. 진동이 몸무게가 한 260kg 정도 될 거예요. 진동이 몸무게 260kg 정도 되고요. 저는 서른. 저 어제카락 다 때려 부신다. 넘어진 거 아니에요? 아, 김진동님 기절하신 건가? 넘어진 거 아니에요? 아, 안 했답니다. 기절한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저기 있어요. 뭐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이제 지나가다 친 거 같아요. 식빵맨처럼 깨끗하고 담백한 마키요? 깨끗하긴 해요. 제가 겉보기에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잘 씻습니다. 근데 담백한 건 잘 모르겠네. 이거 식빵맨 아니야. 이거 식빵맨은 저거잖아. 도라에몽의 세균맨 하고 나오는 그거 뭐죠? 만화? 호빵맨에 나오는 그런 애들이 저거잖아. 식빵맨하고 세균맨 이런 거잖아. 이건 식빵맨 아니에요. 이게 아마 짱구 저거 그걸걸요? 아, 씻으시면서 듣는 게 아니고 저 이제 김진동 사장님이 방송 켜놓고 이제 모니터 하고 있어요. 이제 본인 욕할까봐 지금 모니터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잠깐만요, 짤 좀 지키십시오. 아, 용문실일 뿐네. 박사가지. 멋지네. 그, 자리 좀 지켜주십시오. 노전 없어요. 노전 저기 있어요. 왜요?